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굵은 웨이브를 할 거예요. 네, 자, 보시다시피 곱슬이 심해요. 그러니까 친수성 곱슬이죠. 거기다 주기적으로 또 염색을 해왔고요. 펌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손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발 진단을, 정확한 모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모발 진단하고 또 경화도 풀어줘야 되고, 이래서 저는 1차적으로 한 게 뭐냐면 아쿠아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 모발 진단도, 정확한 모발 진단도, 경화도 풀어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모발 속에서 우리가, 자, 보시면, 한 판넬 안에서도 모발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손상을 볼 줄 아셔야 되는데요. 자, 곱슬도 심하시고, 물은 지금 젖어있는 상태라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판넬 안에서도 보시면 요 부분은, 그러니까 모발에서 3분의 2 정도, 아니 3분의 1 정도? 예, 네, 요 정도는 지금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손상은 있지만 저는 피카의 건강머시 2를 가지고 도포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경계선이 있죠? 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빗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1차적으로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C3와 아쿠아프로틴A 세 펌프고요. 또 데미지는 있는데 곱슬이기 때문에 모근에서 한 3분의 1? 2? 요 정도까지는 제가 C2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요 경계선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와우, 굉장히 많이 늘어지죠? 네, 자, 환원제가 모자른 거예요. 아무리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연화는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그래서 강곱슬 펌제어 pH 9.5짜리입니다. 예, C1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믹스했어요. 네, 이렇게 믹스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 미친 연화 피카의 요즘 대세죠? 네, 연화는 쉽게 보셔야 돼요. 쉽게 보시고 깊은 연화를 보셔야 돼요. 시간, 연화에서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어때요? 경쟁력에서 지는 거예요. 예, 아이롱펌 쉽게 쉽게, 연화도 쉽게 쉽게 예, 하십시오. 네, 1차적으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pH 9.5짜리 C1 네, 도포하겠습니다. 예, 아까 손상이 있어서 빗질이 잘 안 됐거든요. 자, 어때요? 와우, 막 엄청 반짝반짝 거리죠? 네, 끝도 굉장히, 자, 한번 볼까요? 머리가요, 탄탄해졌어요. 네, 이렇게. 네, 어떻게 설명이 안 되지만, 네, 화면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이라도. 자, 요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예, 물이 없이 와우, 윤기 많이 올라오죠?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머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깨끗이 연화 후에 예, 1번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예, 클리닉 마무리하고, 저희들, 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프레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피카는 봉이 길기 때문에, 세 파팅으로 나눴어요. 자, 22mm에요. 자, 먼저, 앞쪽에 먼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는, 네,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이렇게 앞쪽 사이드 하고요. 자, 32mm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끝까지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네, 자, 한 바퀴 반 정도.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건 첫 뜸이 아니고,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머리카락이 잘 빠져나와요. 네,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톡톡톡 잘 치어나 올라오죠? 네. 자, 32mm로 와인딩 시컬펌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살짝 다려주시고 놓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너무 재밌어요. 피카, 롱아이롱을 하시면 네, 열펌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살짝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네, 폴리 한번 분사하시고요. 자, 22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자, 수분 한번 살짝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 정도에서 빗을 딱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짧은 원권으로 하시면 이 시간 와인딩 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죠? 근데 피카로 하시면 네, 한 체크해 보시면 알지만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네.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바퀴 하신 다음에 놓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펼치겠습니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그리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백파트 네 번째 마지막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끝이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네. 자, 자, 끝이 다 올라왔습니다. 자, 손잡이를 이렇게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돌돌돌.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네. 두 바퀴 딱 놓으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수분이 건조되도록. 예, 봉이 길잖아요. 피카 거는 32mm예요. 긴 상태에서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짧은 거에서는 이렇게 펼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얘는 기니까 네, 그리고 벌써 다 예, 놀아요. 이렇게 벌써 수분이 다 건조돼서. 그러면 자,
됐습니다. 네,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자, 쭉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자, 여기도 그 건조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예, 32mm예요. 자, 어때요? 우리가 바라는 그 로망, 드라이한 것 같은 펌. 어때요? 32mm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죠? 예, 너무 잘 나왔어요. 예, 한번 이렇게 쭉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드라이한 듯한 펌. 32mm. 여신 펌이죠? 네. 이렇게 하고, 예쁘게 사진 또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